부산 항공청장 항공청 거기가 국토부 다 그 산하죠? 예예. 예. 근데 그 뭐 울산에 우리 홍준표 대표 보안 검색 안 하고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도와준 직원들 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항공법상 그게 이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지적을 한 것으로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수사 의뢰를 하면 그러면 그 홍준표 대표는 또 그 낯이 뭐가 돼요? 어디 그냥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신 네? 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 그렇게 엄격해서 이번에 딱 홍준표 대표 할 때 그냥 아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항공규정을 안 지키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염치 좀 네. 있으세요. 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이거 위반한 적 없고 요번에 홍준표 대표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네?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기 뭐예요?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말이야. 아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에이 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네. 네. 자 이번 주제는요 소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진태 의원 뭐가 그렇게 야당 의원이어서 서럽다는 겁니까? 저희가 쭉 보긴 했지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공항을 통과할 때 그것이 이른바 이제 공항 직원들이 밖에서 무슨 시위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프리패스를 시킨 거죠.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진태 의원은 그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유독 왜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야당에 대한 뭐 불필요한 어떤 탄압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김진태 의원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따진 거죠. 네. 김현미 교수. 네. 법대로 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네. 뭐 있죠. 뭐 항공보안법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 그거 위반한 사람 한둘이 아닌데 왜 야당 대표만 이렇게 네네. 콕 집어서 저러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과정 속에서 게다가 홍준표 대표가 가자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시위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항 직원이 다른 쪽으로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법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네. 공항의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죠. 아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여기서 본인이 의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편의를 조금 봐줬던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홍 대표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당하도록 안내했던 직원을 만약 수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자칫 잘못 보도되게 됐을 경우 그동안 이 정치인의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한국당이 현재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부당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터에 이와 같은 일들이 터지게 되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이 약간 국회에서 폭발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 야당 의원이라서 이것만 서러운 게 아니라 지금 서러운 것들 투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지금 뭐 누구 공천만 하면은 오비일학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참 야당하기 서럽죠. 이게 사실은 뭐 법대로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공항 출입하고 이럴 때 보면 사실 이제 좀 VIP들 같은 경우는 조금 편의를 봐줍니다. 근데 이제 공항 쪽에서도 보면 조금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힘들죠. 사실은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운용의 문제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법대로 하자면 뭐 또 원칙대로 해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사 보십시오. 지금 사실 경남지사 이제 오븐에 조진내 네. 전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공천 발표 나자마자 그날 바로 이제 지금 경찰에서 소환해서 네. 지난번 그 경남도에 있을 때 이제 불법 채용 문제 이걸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울산의 김기현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천 발표 나는 날 그날 이제 동생과 그다음에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그럼 다른 데서 이렇게 자꾸 벌어지면 이 선거라는 게 있으니까 후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게 뭔가 할까 싶어서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법대로 하는 건데 경찰이 뭐 원칙적으로 하는 건데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게 참 정무적인 좀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어떠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관권 선거 뭐 고문식 선거 뭐 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원칙대로 따져보면 별로 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또 그때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김진태 의원이 하소연한 이유도 저는 하나의 행동이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 어디 가면 지금 공항 직원들 다 불러서 다 이제 검색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멘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뭐 장제원 의원의 뭐 개를 비유한 어떤 발언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한 건데 뭐 그렇다면 여당이 뭐 입김을 얻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냥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PK의 어떤 뭐 선거 구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공통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곳이 PK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울산, 창원, 그리고 사천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쪽 그리고 경찰이 뭐 소환을 통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곳이 그런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가 맞다. 그러니까 네. 어떤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후의 부분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비락격으로 마치 이제 경찰의 선거 개입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유난히 민감한 데는 이 지금 PK 지역이 지난번 대선 때 그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표를 더 얻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문재인 후보가 한 37.6% 정도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33.3% 얻었거든요. 지난 대선. 예, 네. 지난 대선 때.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광역단체장 6군데를 이번에 얻겠다. 만약에 못 얻으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그랬죠. 말입니다. 네. 그 핵심적인 지역이 결국 부산, 울산, 경남 여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의 기본 전략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또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뭐 홍준표 대표 당 안팎에서 너무 막말한다. 당 대표로서 품위를 떨어뜨린다.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위기를 있게 한 또 원인이다. 이런 지적을 네.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항변을 했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네. 내가 했던 말은 막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막말이 아니다. 막말이 아니고 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뿐 국내의 정치적인 수사에서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국에 있는 인사들과 언급할 때는 이런 얘기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인데 네. 막말 프레임이 내가 갖춘 것의 출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에서 비롯됐다라는 건데 서거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용어 근데, 표현에 근데, 실수였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그 언어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항상 그 안에 숨겨진 함의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과거 청와대에 가서 미투를 얘기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한테 툭 던지면서 농담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기획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적전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홍 대표가 지금 중점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경남권, 영남권인데 그렇죠. 특히나 지금 이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로 네. 권양숙 전 여사에 대한 이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 네. 다시 한번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번쯤 상기시켜주는 표현으로서 내가 막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 애들로 깔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현정 의원, 네. 좀 더 한번 질문 더 네. 하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분석적인 얘기를 지금 김병민 교수 해줬는데 자, 홍 대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막말을 가장해서라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 뼈가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분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 자체는 당연히 그런 계산적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네. 그 나타나는 효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홍 대표도 매일 정말 그 고민하고 연습해서 사실 이제 용어를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 다들 어떤 정치적인 각을 세우고 뭔가 어떤 정치적 논란들을 좀 단순화시키면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네. 용어를 쓰죠. 자, 당 중진들한테 바퀴벌레다, 연탄가스다라고 한 이야기가 다 이제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지켜보는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뭐 서민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영감탱이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가 경상도에서는 그냥 막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경상도거든요. 근데 경상도에서 그렇게 막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뒤에서 쓰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함부로 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가 촌철살인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뭐 박기태 그 전 명대변인이 할 때 누가 느끼게도 아 이게 비유를 하는데도 아 무릎을 탁 칠 정도의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은 계산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보수 지지층이나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편하고 내가 왜 저런 어떤 취급받아야 되는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아니 본인들 지금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홍 대표를 돕고 싶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 대표가 생각하는 것하고 나타나는 부분하고는 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 대표도 본인이 오늘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다 전략적인 말이다. 그리고 이거 다 이거는 막말이 아니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좀 더 한번 짚어봐야 될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비일학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참 야당하기 서럽죠. 이게 사실은 뭐 법대로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공항 출입하고 이럴 때 보면 사실 이제 좀 VIP들 같은 경우는 조금 편의를 봐줍니다. 근데 이제 공항 쪽에서도 보면 조금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힘들죠. 사실은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운용의 문제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법대로 하자면 뭐 또 원칙대로 해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실 경남지사 이제 오븐에 조진내 전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공천 발표 나자마자 그날 바로 이제 지금 경찰에서 소환해서 네. 지난번 경남도에 있을 때 이제 불법 채용 문제 이걸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울산의 김기현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천 발표 나는 날 그날 이제 동생과 그다음에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공항 직원이 다른 쪽으로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법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네. 공항의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여기서 본인이 의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편의를 조금 봐줬던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홍 대표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당하도록 안내했던 직원을 만약 수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자칫 잘못 보도되게 됐을 경우 그동안 이 정치인의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한국당이 현재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부당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터에 이와 같은 일들이 터지게 되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이 약간 국회에서 폭발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 야당 의원이라서 이것만 서러운 게 아니라 지금 서러운 것들 투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지금 뭐 누구 공천만 하면은 그래서 무슨 시위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프리패스를 시킨 거죠.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진태 의원은 그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유독 왜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야당에 대한 뭐 불필요한 어떤 탄압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김진태 의원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따진 거죠. 네, 김현미 교수. 네. 법대로 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네. 뭐 있죠. 뭐 항공보안법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 그거 위반한 사람 한둘이 아닌데 왜 야당 대표만 이렇게 네네. 콕 집어서 저러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과정 속에서 게다가 홍준표 대표가 가자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시위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정말 그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염치 좀 있으세요. 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이거 위반한 적 없고 이번에 홍준표 대표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네?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기 뭐예요?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말이야. 아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에이 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예. 네. 네. 자 이번 주제는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진태 의원, 뭐가 그렇게 야당 의원이어서 서럽다는 겁니까? 저희가 쭉 보긴 했지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공항을 통과할 때 그것이 이른바 이제 공항 직원들이 부산 항공청장, 항공청 거기가 국토부 다 그 산하죠? 예, 예. 근데 그 뭐 울산에 우리 홍준표 대표 보안 검색 안 하고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도와준 직원들 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항공법상 그게 이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지적을 한 것으로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수사를 하면 그러면 그 홍준표 대표는 또 그 낯이 뭐가 돼요?
어디 그냥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신 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엄격해서 이번에 딱 홍준표 대표 할 때 그냥 아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한 거예요? 제가